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좀 매물 촬영 나왔습니다. 아, 매물 촬영 나왔고, 계속 좀 비가 많이 왔죠. 네, 많이 왔는데, 뭐, 그래서 못한 것도 있지만, 예, 네, 제가 또, 뭐, 다른 일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촬영 나왔고요. 여기는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신축 전원주택이고, 중원리에 그 한솔타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또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중원리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한솔타운으로 들어가는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한 그런 전원주택이고요.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앞에 2차선 도로 있고 진입로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조금은 내부 구조가 독특합니다. 개성이 좀 있는 그런 구조로 건축이 됐고 단층 주택이지만 지금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단층 주택에 이제 복층 구조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복층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전체가 다 서비스 면적인데요. 아, 뭐 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하얀색 주택, 예, 본 주택 되겠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진입로 있습니다. 약간 완경사에 진입로가 있고요. 차 교행은 안 돼요. 안 되고 약 한 50에서 60m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아래 도로가 이제 교행이 가능한 메인 도로고요.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100m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한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에 이 도로 눈 얼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 남양바지 정남양바지 도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 녹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첫 번째 위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측에는 뭐 이렇게 관정 정화조 매립이 돼 있고 다 지금 잡석으로 포장이 된 상태고요. 경계 따라서 이렇게 조경수들 식재 돼 있고 이쪽에 뭐 조금 저기 하면 펜스 좀 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있으면 조금 답답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중간에 이렇게 마당, 예, 이렇게 돼 있고, 최대한 주택을 저 안쪽에 앉혔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 넓게 좀 쓸 수 있고요. 좌측에 이제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대 정도는 뭐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땅 모양은 뭐 굉장히 예뻐요. 예, 정방향 토지 모양의 그냥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디딤석 따라가던 현관문 이렇게 안 밑에 현관문 앞에 포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비 안 맞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석재 데크 시공도 돼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석재 데크 시공이 다 깔끔하게 돼 있다라는 거. 전체적인 시공 상태가 예, 굉장히 예, 깔끔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공 수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이제 저쪽 뒤쪽으로 해서 한번 또 가볼게요. 좌측에는 보일러실 이렇게 별도로 구비하고 있고요. 보일러와 보시면 정화조, 아니 정화조가 아니죠. 물탱크실, 네, 물탱크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실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또 물탱크실 딱 보유하고 있고요. 기름 보일러를 사용 중이라 외부에 기름통 이렇게 또 돼 있고 여기 또 단풍나무도 심어 놓으셨네요.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앞쪽이 사실은 예, 데크입니다. 데크인데 보시면 이 앞에 조망권이 정말 좋아요.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옆에 개울가도 한 두 군데 정도 물놀이가 가능한 개울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산 조망권에 주변에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망권이 거의 메인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데크 부분에 합판으로 마감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위는 지금 인조잔디를 시공할 예정이세요. 인조잔디. 그 다음에 철제 펜스, 강화유리와 철제 펜스,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철제 펜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예, 인조잔디 좀 갖다 놓으셨는데요. 인조잔디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 해드릴 거고, 마당도 넓고, 생각보다, 그죠? 마당도 넓고, 저 주택 앞쪽에 이제 데크 쪽, 거의 뭐 전망대 수준의 조망을 가지고 있고, 그 두 부분이 좀 장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 보시면 스타코 마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 일부 징크 마감이 또 되어 있고요. 지붕은 약간 경사 지붕으로 징크로 또 마감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감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코 마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이 정도 한번 쭉 보셨고요. 바로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내부 들어가시고 현관문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스템 도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폭이 넓고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정말 고급스러운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자재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예, 전실이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그리고 바닥도 타일 다 마감되어 있고, 벽면이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문도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글라스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 요런, 예, 좀 고급스러운 도어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가시면 뭔가 뻥뻥 뚫려있는 듯한 느낌이라 할까? 굉장히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좋고, 일단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우측에 들어오시면 방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한쪽 벽면이 다 붙박이랑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뭐 창틀이라든가 이런 거, 멀바우 나무 소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마감을 좀 하셨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이제 우드 톤을 조합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방이 바로 이렇게 자녀분이 쓸 수 있는 방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엄청 넓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어요. 예, 이 조망권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됐고요. 우측에 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다이닝룸에 조명 등을 하나 지금 안 단 상태인데 요거는 당연히 해주실 거고, 자, 이쪽에다 식탁 놓으시면 되고요. 좌측에 기역자에 이제 주방 싱크대 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자, 화이트엔 약간 골드 톤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타일 마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다 이제 LG 브랜드죠. 요즘에 LX로 이제 뭐 브랜드가 명이 바뀌었다고 해요. 네, LG 브랜드로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우측에는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이렇게 또 예,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조 자체는 실거주하기 너무 좋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막 목소리가 엄청 울리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실창 쪽으로 해서는 이제 아까 그 데크죠. 거의 뭐 전망대에 가까운 데크로 출입할 수도 있고,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소파 놓고 TV 놓고 이렇게 하시면 뭐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넓은 일단 거실이 또 구조상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1층 공용 욕실이죠. 이렇게 보시면 공용 욕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측에 또 방. 이 방이 이제 안방 되겠고요. 자, 안방도 이쪽에 이렇게 같은 컨셉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방 안방 안쪽에 이제 안방 욕실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컨셉은 같은 디자인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네, 깔끔하게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 인테리어를 좀 가지고 있고, 자, 이게 지금 1층 전체가 방 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층 서비스 공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대박입니다. 자, 올라가는 이 계단도 철제 구조물로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하고, 마감은 굉장히 두께가 보시면 두꺼운 멀바우 나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부분 창도 이렇게 다 빼놓으셨고요. 일단은 이 올라오면 바로 이 공간. 네, 이 공간을 방으로 나중에 가벽 처리하고 하면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좌측에 여기 또 멀바우 나무로 이렇게 마감되는 여기가 이제 복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건너오시면 이 굉장히 넓은 이 공간도 방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넓습니다. 1층 면적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실을 제외하면. 자,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돼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조명도 간접 조명하고 이렇게 포인트 조명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불을 제가 안 켰는데. 자, 이렇게 키면 굉장히 예쁘죠. 아, 이 다락 공간은 난방이 없어요. 현재 난방이 없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1층에 어떤 열기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2층에 전혀 춥지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생각하시면 되고, 정 추우시면 벽난로 하나 놓으시면 뭐 더할 겁니다. 열기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닥 난방은 따로 안 하셨다고 해요.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신축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드렸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하고요. 다락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굉장히 넓고, 방이라고 딱 특정될 수 있는 건 두 개가 전부지만,
충분히 뭐 3, 4인 가족 실거주 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방 두 개라고 해도 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상태 너무 좋고요. 위치 뭐 두 말 할 거 없고 좋네요. 네, 잘 돼 있는 것 같고 주차 편하게 할 수 있고 진입로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모든 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요즘에 좀 건축 자재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조금 뭐라고 이게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좀 많이 매일매일이 다른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덥죠. 덥고 곧 장마가 또 시작될 것 같아요. 6월 말부터 뭐 장마라고 하는데 당장 다음 주 내내 지금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하니까 계속 장마랑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장마철 또 큰 사고 없이 잘 이렇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특히나 그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신 곳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별 사고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휴가철이니까 또 그것만 잘 넘기면 그죠? 또 좋은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혹은 또 다음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